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울진 영덕의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. 이 대표는 먼저 주택 도로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피해 주민들을 만나 복구 사항을 경청했습니다. 당시 태풍으로 시간당 최대 66mm의 폭우가 쏟아진 울진군은 군 전역에 걸쳐 도시 유실 등 공공시설, 주택, 농경재 및 수산 분야에 피해를 입었고 약 1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현장에 함께한 전찬걸 군수는 월파 피해 항구 대책비로 100억 원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이에 이 대표는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이안제 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지역단체가 즉석에서 요청한 코로나 사태로 우울감을 겪는 주민을 위한 응원 영상 메시지 촬영에도 응했습니다. 이 대표는 메시지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심리의 방역까지 마음을 쓰고 있으나 아직 힘이 덜 미친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경북 내륙, 특히 동해안에서 해마다 피해가 많이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추가적인 지원금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새명일보TV 최이세였습니다.